오늘은 스마일러의 워터독, 물속 강아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이 친구의 진짜 이름은 플라워혼이라고 한대요. 아름다운 무늬를 가지고 있고요. 머리에 커다란 혹을 갖고 있어요. 주인을 알아보고 따르는 물고기라서 물속 강아지라는 별명이 있는 친구예요. 그렇지만 실제로는요, 이렇게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하고자 머리를 들이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손을 넣다가 이거에 익숙해지면요, 이거를 이렇게 익숙해지게 하면요, 반가움의 표현으로 머리를 비비기도 해요. 그래서 강아지처럼 따른다고 한답니다. 자, 이 플라워혼은요, 자연에서는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물고기래요. 여러 차례 브리딩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개체랍니다. 이 플라워혼은요, 작은 새우나 물고기, 구피 이런 거를요, 주면은요, 잡아먹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친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장이 아주 약해요. 그래서 생먹이를 많이 먹이게 되면 장이 탈이 나서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마일러에서는 혼 친구들에게는 사료를 먹인답니다. 그런데 플라워혼 사료가 아주 많죠. 너무너무 많아요. 저희도 먹이는 사료가 여러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짜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게 아쿠아마스타라고 하는 플라워혼 사료예요. 금액은 저렴하면서 양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가성비가 좀 좋은 사료인 것 같아요. 이런 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그로비타에서도 혼 사료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오, 혼이 아주 멋지죠? 혼 전용 사료라고 해서 이 그로비타에서 나오는 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혼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료죠? OF 사료. 색감을 살려주는 OF 사료와 그 다음에 머리에 헤드가 동그랗게 아주 혹을 발달시켜주는 이렇게 헤드 사료에서 두 종류가 나와요. OF 사료까지 저희는 이 사료를 여러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이는데요. 그로비타 사료는 아직 먹여보지 않아서 제가 아직 후기를 알려드릴 순 없고요. 모든 사료를 다 잘 먹기는 하는데 아쿠아마스터를 가장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OF 사료는 가끔 줘요. 오늘 사료는요, 제가 아직 한 번도 먹여보지 않은 이 그로비타 사료를 먹여볼게요. 그로비타 사료를 개봉을 하면, 자, 옆에 개봉을 해볼게요. 우와, 우리 혼들 봐보세요. 배가 고픈지 지금 문 앞에서, 저 유리 앞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이렇게 개봉을 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사료 크기나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색깔은 아쿠아마스타보다는 조금 짙은 밤색이에요. 알맹이 크기는 아쿠아마스타랑 거의 비슷하고요. 이렇게 생겼네요. 자, 한번 줘볼게요. 그래서 반응을 한번 지켜볼게요. 우와, 점프를 하면서 먹을 정도로 반응이 아주 좋죠? 이 그로비타 플라워혼 사료도 아주 잘 먹네요. 자, 옆에 친구 보시면 자기 위에 건 자기 먹인 줄 알고 열심히 지금 쫓아서 먹는데 이 친구도 좀 줘볼게요. 역시 혼들 사료는요, 이렇게 물 위에 뜨는 부상성 사료를 먹이는 게 좋고요. 보시면 이 사료도 아주 잘 먹네요. 맛있게 얌얌얌 얌얌얌 잘 보이시죠? 저희가 어제 아쿠아마스타를 먹였는데요. 아쿠아마스타를 먹고 나면 자, 저기 구석에 보이는 거 보이시죠? 저게 혼들 응가인데요. 응가도 저렇게 사료 색깔처럼 나와요.
다 먹었네요. 벌써 쏙쏙 다 먹어버렸어요. 아쉬운가 봐요. 자, 이렇게 생긴 오늘은 그로비타 사료를 먹여봤고요. 그로비타 사료도 아이들 먹이 반응은 아주 좋네요. 이렇게. 그래서 사료는 먹여보시고 그 아이에 맞는 사료를 먹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저희가 이제 있는 개체 모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프는요, 이 친구가 킹캄파라고 하는 모프예요. 보이시죠? 이 킹캄파는요, 화려한 펄과요, 색깔을 자랑을 해요. 나이가 들면 광택이 조금, 펄과 광택이 좀 죽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킹캄파는요, 그런 광택이나 펄이 줄어드는 거를요, 보완한 개체예요. 그래서 이게 커도요, 얘는 색깔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너무 활발하고요, 소심하기도 한 것 같아요. 저희는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소심한 것 같기는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킹캄파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얘는 SRD 보이시죠? 슈퍼레드 드래곤인데요. 그 이름만큼 붉은빛이 아주 예쁜 친구예요. 저희는 그냥 일반 조명이어서 색깔이 좀 두드러지지 않는데요, 조명을 좀 잘 맞춰주면 아주 빨갛게 색이 올라오는 친구예요. 그리고 톱도요, 다른 친구에 비해서 좀 볼록 잘 튀어나온 친구고요. 이 친구는 가장 대중적인 개체겠죠. 그리고 몸도요, 아주 단단한 몸을 갖고 있는 친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옆에 친구, 지금 저희 세 개체 중에서는 가장 큰 개체인데요. 자, 이 친구가 캄파라고 하는 친구예요. 킹캄파와 캄파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게 킹캄파, 이게 캄파예요. 제가 조금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캄파 친구는요, 이렇게 좀 크면은요, 확연히 다르게 펄이 좀 많이 죽은 게 보이시죠? 펄이 이렇게 없어지고요, 좀 이렇게 밋밋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보완한 게 킹캄파인데요. 자, 이 캄파는요, 시클리드 중에서도요, 비에자라고 하는 친구와 혈액무라는 친구가 만나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래도 예쁘죠? 저도 몇 년 전에 혼을 브리딩 성공한 경험이 있는데요, 저 역시 이제 다시 한번 혼을 브리딩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쁜 아기 친구들을 제가 직접 키워보고 싶어요. 자, 지금 이 친구들은 크기가요, 지금 이 친구는 크기가 한 20cm 정도 되는 친구예요. 역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물살이 찰랑찰랑 할 정도로 공격적이죠? 한 20cm 되는 친구고요. 저희 슈퍼레드나 이런 아이들은 10cm 좀 넘는, 한 눈측으로는요, 한 15cm쯤 되는 것 같고요. 이 친구는 한 18cm 아니면 20cm 정도 되는 친구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크기는 보시면 보통은 이 혼들이요, 한 30cm 정도까지 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명이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물 온도도요, 한 30도 맞춰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30도 맞춰주니까 아이들이 적당한 혹도 나오고요,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잘 하고 있어요. 30도에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저희가 이 친구는
자, 키운다면 정말 매력 있는 물고기예요. 하루 종일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어항 여기저기를 열심히 돌아다니니까 정말 심심하지 않을 정도로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심심하지 않아요. 점프하는 모습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위에서 한번 볼게요. 제가 예전에 혼한테 물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 잔잔한 이빨로 물어서 피가 좀 났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좀 생겼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점프하려고 하는 게 보이시죠? 제 손이 지금 위에서 보이니까 아이가, 오, 보이시죠? 이렇게 아주 우리 슈퍼레드 드래곤 친구는요, 아주 활발합니다. 하루 잠시도 지겨운 시간을 주지 않는 플라혼 친구들이었고요. 이 친구들이 보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눌러오세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